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지역 농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정부 여당이 대안을 냈지만 화난 농심을 달래기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사무관리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라남도는 정보 공개 요구에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평동 준공업 지역 도시개발 사업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취소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나왔습니다. 최근 9살 여자아이를 유괴하려던 남성을 막은 40대 가장 이모 씨가 경찰 포상을 받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농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정부 여당이 농민들을 위해 대안을 내놨지만 이미 화가 난 농심을 달래기엔 역부족입니다. 농민들의 이야기를 김영창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30년 넘게 벼 농사를 지어온 오종훈 씨는 정부가 쌀을 사들여 가격을 안정시키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쌀값 폭락으로 본전도 찾기 힘든 상황이어서 법이 통과되면 그나마 낫겠지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소식에 맥이 탁 풀렸습니다. 농민들이 그런 뭐랄까 잘못 이해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야말로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이 이건 농민들 완전히 말살하는 정책이지 않냐, 특히 쌀 농가에 대해서. 농민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정부 여당이 급히 대안을 내놨습니다. 올해 수확기 산지 쌀값이 80kg에 20만 원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벼 재배 면적을 감축하고 벼 대신 콩 등을 심어 쌀이 적정량 생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또 농가 소득 보존을 위해 농업 분야 직부금을 지금보다 두 배로 늘려 4년 뒤에는 5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벼 재배 면적을 지속적으로 감축하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을 대체할 가루쌀 산업을 활성화하는 등 쌀 수급 균형을 도모하겠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이걸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생산비를 고려했을 때 쌀값은 24만 원 이상 수준으로 유지돼야 하는데 여당이 제시한 대안은 턱없이 적고 게다가 직불금 확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어서 거부된 양곡법에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터무니없이 부족한데 최소한 24만 원 이상은 돼야 되고요. 지금 상태에서 생산 면적을 줄이느니 어쩌니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국 최대의 쌀 생산을 하고 있는 농도 전남. 국가의 식량을 책임지는 곡창 호남 지역 농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광주 MBC 시사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에 대해 토론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출연해 여야의 대치 상황과 향후 양곡관리법의 처리 전망을 놓고 토론합니다. 오늘 방송은 광주 MBC TV와 유튜브 계정을 통해 생방송됩니다. 비는 대부분 개었지만 미세먼지 상황이 최악입니다. 현재 초미세먼지가 높게 오르면서 광주에서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고요. 전남에는 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오늘 오후부터는 황사가 추가로 유입되겠습니다. 오늘은 종일 호흡기 관리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안개마저 짙어서 더 답답하게 느껴지겠습니다. 광산의 가시거리 현재 1km가 채 되지 않는 상태고요. 전남 나주에서는 70m 안팎까지 좁혀져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 무렵까지는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지만 오늘 오후 사이에는 약한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고요.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시속 55km 안팎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2023 광주 비엔날레가 개막식을 갖고 석 달간의 대회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저녁 광주 비엔날레 광장에서 열린 개막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전병극 문화체육부 차관, 홍보대사 최시원 씨 등 내외빈 100여 명이 대회 개막을 축하하고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지길 기원했습니다. 박양구 광주 비엔날레재단 대표의 개막 선언을 들어보시죠. 광주 비엔날레는 1995년 창설된 이래
우리 시대의 사회적 이슈에 대해 고민하고 예술의 역할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해 왔습니다. 그리고 비엔날레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물으며 단순한 미술 전시를 뛰어넘어 현대 미술사에 의미 있는 담론을 제공해 왔습니다. 코로나 감염병을 타오르는 열정으로 극복하고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2023 제14회 광주 비엔날레 개막을 선언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순천시가 반려동물문화센터의 이름을 공모한 결과 기존에 부르던 임시 명칭으로 결정됐습니다. 395개 응모작이 있었는데 이걸 제치고 기존 이름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건데요. 이럴 거면 세금 들여서 왜 공모를 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반려동물의 학습과 놀이공간, 공공병원이 들어설 순천 반려동물문화센터. 순천시는 새롭게 지은 이 시설의 명칭을 공개적으로 모집했습니다. 반려문화의 특징이 녹아들면서도 참신한 명칭을 선정하겠다는 취지에서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22일 공모 결과가 발표되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순천시 반려동물문화센터, 395개의 응모작을 제치고 기존의 임시 명칭과 같은 이름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돼 상금 50만 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공모전은 독창성이란 심사 항목에 가장 높은 배점을 할당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기존의 명칭이 그대로 선정된 이유는 뭘까? 순천시는 심사 배점에 따라 10개의 후보군을 추린 뒤 시청 직원들의 투표로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직원들에겐 기존 명칭이 익숙하다 보니 가장 많은 득표를 받은 것 같다는 겁니다.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온 것은 사실이고요. 설문조사도 임의대로 저장할 수 있는 부분도 없기 때문에. 하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은 선정 결과가 공모 취지와 맞지 않는 것 같다며 공모가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합니다. 수석 기회에 매끄럽게 안 다가와지고 좀 딱딱하다. 인간 중심적으로 그냥 어떻게 그냥. 별로 창의적이지 않고 돈이 좀 아까운 것 같아요, 세금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남 논산 탑정호 출렁다리의 논산 탑정호 출렁다리, 서울 용산공원의 용산공원처럼 지자체가 명칭 공모에 나섰다 기존의 이름이 그대로 선정돼 공모 실효성 논란을 빚는 경우는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이러한 현상을 업무의 결과보다 예산 투입 자체에 치중하는 행정의 경향에서 비롯한 기현상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영혼 없는 행정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시작은 해서 실적은 쌓았지만 그 결과가 어떤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그대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거는. 전국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명칭 공모전. 소중한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대회 개최보다는 개최 결과에 의미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전라남도 공무원들이 사무용품을 사라고 편성한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고급 청소기나 스마트워치 등 사적 물건을 샀다는 의혹 보도해드렸었죠. 엄연한 세금인 사무관리비 예산은 국민에게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 게 당연하지만 정보 공개 요구에도 전라남도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MBC가 정보 공개에 청구를 했는데 전라남도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양현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도청 인터넷 홈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업무 추진비 내역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얼마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게시하고 있습니다. 업무 추진비는 흔히 판공비로 불리는 돈으로 사용 기준과 정산 방법 때문에 논란에 휩싸이는 경우가 많은 예산. 그렇다 보니 2003년 국무총리실의 훈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서 운영 추진 같은 경우는 이제 직원들이 다 사용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간 운영비 같은 경우는 이제 국장이나 과장들이 그 대외적인 업무 하면서 사용하는 경비입니다. 올해 전남도청의 각종 업무 추진비는 모두 44억 원 규모. 사무관리비 예산의 19분의 1에 불과한 업무 추진비는 상시 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반면 똑같이 혈세로 편성한 사무관리비 내역은 공개를 꺼리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역시 대국민 공개 대상에 포함되는 예산인데도 전라남도는 공개 요구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힘든 이렇게 민감한 상황에서 차라리 자료 정보 공개를 하면은 저희들이 그건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정보 공개가 회계 처리이기 때문에 이 정도가 뭐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MBC는 전남도청에 지난달 28일과 29일 사무관리비 사용 내역과 증빙 자료 일체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전남도청은 오는 10일까지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공개 결정을 하면 열흘 안에 사무관리비 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한편 전라남도가 이 사무관리비 집행의 문제점을 감사로 풀어보겠다고 했지만 고급 청소기나 스마트워치를 외상거래로 샀던 행태를 보면 과연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어서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도청 구내 매점입니다. 과자 등 군것질거리를 비롯해 볼펜 등 사무용품이 진열돼 있습니다. 전남도청에서는 외상거래가 빈발합니다. 일단 매점을 이용한 뒤 부서 서무 담당자에게 외상 영수증 등을 통해 물품 구매 사실을 알려주면 추후 각 부서 서무 담당자가 일괄적으로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외상 되지. 서무가 와서 급지. 체크 안 했는데 영수증 사고 있었는데. 사무관리비가 매점에 지출되는 과정에서 각 부서 팀장이 검토하고 확인하는 지출 증빙 자료는 영수증과 견적서. 하지만 증빙 영수증은 결제 총액만 담고 있고 견적서도 지마켓 구매 물품을 기재하지 않고 새로 목록을 작성하는 형태이다 보니 제대로 된 확인이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입니다. 매점 지마켓 구매 대행으로 쇼핑된 물품은 명품에서 고가의 전자기기, 홍삼 등 건강식품, 여행 가방과 같은 잡화류, 잡곡의 샴푸, 생활용품 등으로 다양한데 사무관리비 견적서는 수십 자루의 볼펜과 플러스펜, 형광펜 등 사무용품이 대부분을 채우고 있습니다. 매점에서 지마켓 구매 물품의 19%의 수수료를 더 붙이는 과정에서 견적서 자체가 새로 쓰이는 구조입니다. 도민들의 혈세가 보이지 않게끔 투명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는 이런 경찰 수사를 통해서 밝힐 수밖에 없다. 누가 썼는지 증빙도 안 되는 관행적인 외상거래의 사무용품으로 세탁되어버린 견적서. 전라남도의 사무관리비 감사가 어떤 자료를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졸속 감사로 끝나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광주시가 광산구 평동 준공업 지역 도시개발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취소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 김성주 판사는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취소 소송에서 시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사업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2021년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취소했는데 사업자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고 광주시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와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어제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과 시교육청 간부 등 모두 4명을 노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광주시 교육청이 단체 협약을 지키지 않고 학교별 재량권을 강화해 중등학교에서 조기 등교와 강제 자율학습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광주시 교육청은 학생의 학습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두고 전교조와 교사노조와 협의를 추진해왔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9살 어린이를 유괴하려던 남성을 막은 40대 가장 이모 씨가 경찰 포상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이 씨의 적극적인 행동이 더 큰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며 오는 10일 감사장과 포상금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일 광주 북구의 한 어린이 공원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9살 어린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려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고 아이를 보호했습니다. 술 취한 남성은 자신을 아이의 삼촌으로 속였지만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이 씨가 남성을 끝까지 쫓아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5.18의 역사적인 장소인 상무관에 예술작품 검은비 전시를 계속할지 철거할지를 두고 갈등이 있었는데요. 이 작품을 5.18 기록관으로 옮기기로 합의하면서 갈등이 일단락됐습니다. 보도에 김초롱 기자입니다. 1980년 5.18 당시 희생자들의 주검을 안치했던 상무관. 소설 소년이 온다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설치된 예술작품 검은비를 구성하는 쌀알 하나하나는 5월 영령들을 뜻합니다. 2018년부터 5년 가까이 이곳 상무관에 자리했던 검은비 작품이 이달 중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작품을 5.18 기록관 수장고에 보관하기로 한 겁니다. 여기에는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광주시가 상무관 복원 사업을 위해 작품 철거를 요구했지만 정영창 작가가 기증 의사를 밝히며 현재의 위치에 존치해 줄 것을 요구해 갈등이 인 겁니다. 전시 기간이 끝나면 철거하기로 이행각서가 작성돼 있습니다. 그 역사적 사업을 위해서는 철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하고 작가의 작품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존치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오랫동안 대립하고 갈등에 해소되지 않아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는데 결국 5.18 기록관의 작품을 기증하는 중재안에 작가가 동의하면서 철거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존치를 요구한 측에서는 그래도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이 작품은 5월의 어떤 정신이나 그 뜻을 가장 상징적이고 압축적으로 어떤 메타포를 가지고 설명한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 작품이죠. 다시 기회가 있으면 시민들에게 또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한편 상무관 복원 사업은 올해 8월 공사를 시작해 2025년 7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후 상무관은 추모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고흥군이 우주발사체 클러스터와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이후 발빠르게 연관산업을 개발하는 데 착수했습니다. 고흥군은 전라남도 항공우주연구원과 함께 미국 케네디 우주센터와 주변 시설을 방문해 방문자센터와 우주 테마파크 등 나로 우주센터의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우식 기자입니다. 고흥군은 우주발사체 클러스터와 우주국가산단으로 지정되면서 우주관광도시를 10년 후 인구 10만 기반 구축의 비전으로 설정했습니다. 나로우주센터와 우주 관련 시설을 중심으로 관련 산업과 연계 관광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고흥군은 지난 2일부터 전라남도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함께 케네디 우주센터와 유니버설 스튜디오, 존슨 우주센터 등 미국의 선진 사례 벤치마킹에 나섰습니다. 케네디 우주센터는 연간 170만 명이 방문하고 입장료 수익만 연간 1억 6천만 달러에 이르는 나로우주센터의 롤모델이기도 합니다. 민간인 관람이 가능한 미 케네디 우주센터처럼 나로우주센터도 일반인들의 관람이 가능하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해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방안도 모색한다는 계획입니다. 방문자센터 관계자는 고흥군이 추진하는 콘텐츠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 의사도 밝혔습니다. Just, you know. The visiting or travel, but we can do stuff virtually. We can talk through designs and experiences and stuff like that, operational models and things like that. I can help you with all. 고흥군은 특히 우주 여행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테마파크, 사이언스 컴플렉스 조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주과학 분야의 교육과 체험 시설 구축이 고흥군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결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큰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사이언스 컴플렉스 같은 걸 어떻게 조성해 나갈 건가 이런 걸 많이 보고 느끼게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고흥에 맞는 고흥하고 적합한 그런 우리 컨텐츠나 이런 거를 개발하고 해서 고흥군이 관련 기관단체와 함께 발빠른 벤치마킹에 나서면서 우주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만들기 위한 발걸음도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어제는 예로부터 찬 음식을 먹고 조상의 묘를 돌보는 전통 4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한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의 일상 속에서 의미가 퇴색되고 장묘 문화까지 변화하면서 잊혀져가는 명절이 되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의 한 공설 묘지입니다. 소박한 과일과 함께 소주 두 잔이 비석 앞에 놓였습니다. 큰 절을 하며 조상의 음덕을 기리고 가정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또 항상 어머니가 가슴속에 아버지랑 저희 같은 경우는 있어가지고
가슴이 항상 저립니다. 그러니까 한식도 와가지고 또 뵙고 또 마음도 편안히 좋더라고요. 4대 명절인 한식은 예로부터 찬 음식을 먹고 조상의 산소를 돌보는 날입니다. 묘에 손을 대도 괜찮다고 전해져 잔디를 새로 입히거나 비석을 세우기도 했는데 갈수록 의미가 퇴색되면서 잊힌 명절이 됐습니다. 묘마다 형형색색 꽃이 꽂혔지만 주변은 썰렁하기만 합니다. 한식을 맞아 조상의 묘를 손질하고 성묘를 드리는 사람은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설묘지는 한산하지만 화장장은 대기줄이 생길 만큼 분주합니다. 장묘 문화가 바뀌면서 묘를 개장해 다시 화장을 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올해는 3년 만에 돌아온 윤달까지 겹치면서 말 그대로 예약 전쟁입니다. 특히 이제 어제하고 오늘은 청명하고 한식이 있어서 정말로 개장 6월이 하루 정도 되고 평상시보다 한 10배 이상 바쁘다고 보면 되죠.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과 장례 문화의 변화로 고유 명절도 점점 잊혀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광주 신세계백화점이 이전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부지에 속하는 광천동 이마트 광주점의 영업이 오는 8월로 끝납니다. 신세계 측은 현재 이마트 광주점과 인근 주차장 부지에 생길 새 백화점 계획에 따른 선제 조치로 10월부터는 본격 철거 작업에 돌입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027년 개점을 목표로 한 신세계 아트앤컬처파크 건립 사업은 최근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구단위 계획안 조건부 동의를 받았습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관광객을 순천 도심으로 유인하기 위한 문화의 거리 예술축제가 이번 주말 개막합니다. 순천시는 오는 8일 문화의 거리 상인회를 중심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축제인 문화의 거리 예술축제를 박람회 기간 동안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에 열기로 하고 한꺼번에 즐기는 아고라 순천 공연과 리 버스킨 공연, 무료 영화 상영 등 다양한 전시 체험, 놀이 행사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비는 대부분 개었지만 미세먼지 상황입니다. 현재 광주에서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전남 지역에는 초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졌고요. 설상가상으로 오늘 오후부터는 황사가 유입되겠습니다. 종일 대기질은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황사용 마스크 착용 잘 하시고요. 호흡기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안개마저 짙어서 더 답답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의 가시거리는 700m 안팎 보이고 있고요. 나주는 70m 안팎까지 좁혀진 상태입니다. 오늘 출근길 무렵까지는 이렇게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뚜렷한 비 소식은 없습니다만 오늘 오후 사이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시속 55km 안팎의 강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게 출발했는데요. 한낮 기온 15도로 어제보단 3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일교차는 10도가량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최고 2m 안팎으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내림세를 보이겠지만 한낮 기온 오늘보다 높게 오르면서 일교차는 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